네, 오늘 아침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비참한 시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빗대어서 4장 1절 말씀에서 순금 또는 금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다. 이렇게 2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으면 그 물건의 값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하찮은 것처럼 여김을 받으면 하찮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우리 다윗의 그 기록에 다윗 왕에 대한 나단의 책망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던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대단히 소중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양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결정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그 물건의 가치는 그것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에 비례하여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금이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연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공작하기에 좋은 그런 것이고 광택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녹이 슬거나 또 색깔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목걸이에도 쓰여지고 뭐 다야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장식하고 뭐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서 이것이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시크 교도들의 사원의 본산인 곳에 가면 그거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는데 금을 늘여쳐서 그 건물을 다 덮어놨습니다. 그렇게 금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아들들 택한 백성의 그 자녀들을 볼 때에 대단히 귀중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아주 높은 가치를 주님은 부여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주었는 그런 전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산 그런 귀중한 보배가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또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주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여 가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한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 참 많이 불편하실 텐데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결의식을 거쳐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막의 일을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금과 순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보면 이런 금과 순금 같은 우리들이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가치가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어주신 가치, 또 우리를 써주시는 가치,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는 가치는 아주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그 가치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가치가 변질됐다는 것이 몇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모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심각하게 유기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 그런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임을 내팽개치고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 그 모습이 참 숭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은 영적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굶주림의 그 모습은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였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는 내 집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풍부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이들이 육신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칼과 굶주림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굶주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라고 질문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칼에 죽는 것은 한 번에 순식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많이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금방 죽는 것이지만 굶주림은 그 고통을 서서히 경험하고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길다,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 사실 이러한 육신의 굶주림이 바로 영의 굶주림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굶주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각한 굶주림, 칼에 죽는 게 오히려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 심각한 굶주림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가치가 떨어진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도다. 인육을 먹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특권을 갖다가 오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길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여기 모습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갖다가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잘 사용되어지면 아름답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휘두르면 그것은 폭군의 모습이고 그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찍이 인권이 발달하였는데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들에게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과 권한이 있으면 그거 통제하지 못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절제되어지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런 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자녀들의 그 자비로운 부녀들도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난하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과 또 특권을 한계 안에서 잘 사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많은 가치의 손실, 전락, 금과 순금이 형편없는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였을까? 저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존재들로 지으셨습니다. 그 가치는 금과 순금처럼 위대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어떻게 유지되어 나가고 있을까? 또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단순화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얼만큼 우리를 절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소돔의 그 죄악과 내 백성의 죄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한순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멸망해가는 굶주림으로 멸망해가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을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걷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금과 순금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